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누구와 동급으로 여기시는가 하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여겨서 지옥 갈 사람들로 분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같은 장 27절에서는요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바로 그 다음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개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물 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개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명령을 저버리는 것, 즉 은혜를 받고 누렸음에도 발람의 교훈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들이란 이렇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 말을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착한 거짓말을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 화이트 거짓말도 지옥 가는 거짓말일까요? 만약에 어떤 아이들 엄마가 먹을 것이 부족함을 알고 자신도 먹고 싶기는 한데 아이들 먹이려고 엄마는 먹고 싶지 않아 너희들 많이 먹어 라고 얘기하면 그 엄마는 거짓말을 한 것이니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나쁜 사람에게 쫓기는 사람을 숨겨주고 쫓는 사람에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까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또 만약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할까봐 몸이 아픈데도 아우 괜찮아요 안 아파요 라고 말하거나 배가 고프지만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우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 또한 거짓말을 한 것이니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또 만약 주사 맞기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별로 안 아파 조금 따끔할 뿐이야 하나도 안 아파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니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 가는 거짓말일까요? 그렇다면요 과연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성경에만 봐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소개했죠? 여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한 거 모두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지옥 가는 사람들을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또 애굽 왕 바로가 신생아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에게는 모두 아이들을 죽였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죽이지 않고 살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바로에게 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들 또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모세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써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에 관여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 즉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 그 말씀을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사울왕이 알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사하러 간다고 하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고 오라 라고 시키신 겁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울왕에게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도 좀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거짓말에 관여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말,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짓말은 서로 다른 개념 같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에 갈 거짓말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 갈 거짓말인지,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들으시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삶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도 달라지고 삶의 관심사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신경이 쓰이며 그렇게 삶으로 달라진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에서 행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처럼 도둑질을 하는 자가 도둑질을 멈추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욕과 탐심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음란함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쫓으며 재물을 섬기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심지어 직분자이고 사역자이고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하는 것이 꼭 안 믿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과연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본인은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말인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허탄한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인데요. 이들의 믿음이 바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세상에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하나님 말고도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다원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귀신보다 못한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기준점이거든요. 귀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귀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귀신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들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귀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에 간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귀신 정도의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믿음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며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믿음, 딱 이 믿음이 귀신 정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외식한 자의 믿음도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말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시고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귀신 정도의 믿음이거든요. 귀신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그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바로 귀신보다 나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귀신 정도의 믿음과 귀신보다 나은 믿음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외식하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십니까?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귀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귀신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 변화된 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의 소유자, 천국 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형제를 사랑함이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실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랑이 체크포인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기준도 달라서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은 나 주님 사랑했는데요, 이웃들도 사랑했는데요 라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공정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공정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시하시는데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기준점으로 명확한 기준점이 있으신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원수는 이웃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에는 원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기준점이 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을 내어 던지러 피값을 치루어 주시러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께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대가를 치루어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요,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웃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원수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실 때, 우리가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하실 때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원수에게 적절한 보복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잠언 24장 17절 18절에서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는 너희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라면, 그 사랑을 느끼고 감동했던 사람이라면 신앙인으로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보복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옥 갈 거짓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혹시 보복할 날을 위하여 일을 갈고 계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감당치 못하시는 이 한이 맺혀 계십니까? 저들이 잘 안되고 쫄딱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지옥 갈 거짓말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더욱 취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한 자가요, 주님의 심장과 마음과 긍휼과 사랑, 그 사랑을 느끼고 감동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부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에 두 가지 거짓말과 공통된 거짓말인데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면, 즉 삶으로 어떠한 증명도 되지 못한다면, 또 믿는다고 하면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옥 갈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며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옥 가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 형식적인 믿음, 외식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진짜 지옥 갈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주신 계명,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이 안되길, 잘못되기를 바라며 복수의 날을 세우며 살았던 모습들,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애써 외면한 채 자기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옥 갈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지옥 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거짓말쟁이 아니십니까? 외식하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변화되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바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이 외침이 여러분의 귀에 그리고 마음에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서 모두 아버지의 집에 넉넉히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 만나보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짓말쟁이셨습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끄는 못에 들어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신 것은 아닙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마음에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래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찾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외식하는 자의 믿음이십니까?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자신이고 여러분들 가족이고 여러분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화되지 못한 삶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못하셨습니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러한 신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내미시니 저희들 오른손 내밀어 그 손을 잡고 끌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로 대지 아니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대지 아니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평안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모두가 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독수리 날개 좋은과 같은 새임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